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겠다는 야망을 갖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새 국방 예산은 중국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에도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국방예산안 심의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새 회기연도 국방예산이 추격하는 도전,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이란의 위협도 간과하지 않았다면서 탄도미사일 대응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Our budget will also help us counter the increasing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of nations like North Korea and Iran. 오스틴 장관은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처하는 동안에도 북한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겠다는 야망을 갖고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 탄도미사일 개발은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점점 더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의 완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런 노력은 외교가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is a critical component of national power, which in concert with our diplomatic efforts, economic engine, and overriding hope of the American message, that will deter adversaries and preserve the peace. We are prepared to fight, however, and fight and win. 밀리 합참의장 역시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역량 강화를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동맹국과 파트너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 실제 위험을 줄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훼손해가며 군사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데 절제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조한 밀리 의장은 다만 힘은 항상 우리의 목표를 달성한 다른 수단이 소진됐을 때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은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방지 조치가 중요하다고 에드워드 카누엘 빈주제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 대리가 밝혔습니다. 카누엘 대사 대리는 9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이사회 나흘째 회의에서 밝힌 성명을 통해 북한은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과 제재 회피 방지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과 세계의 안보 증진을 위한 가시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고 있으며 문제는 북한이 외교적 관여를 선택할지 여부라면서 북한의 조율되고 실질적인 접근법을 제시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성명을 통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를 유지해야 하며 핵확산 금지조약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포괄적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인권단체가 오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앞두고 북한 어린이들의 노동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특히 북한 정권의 노동권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동반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관광 상품으로 외화벌이에 활용하는 집단 체조는 어린이들을 대규모로 동원한 노동 착취란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벽돌과 시멘트 생산, 농업 분야에 강제 동원되는 북한 어린이들의 노동 착취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 내 아동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성인과 어린이들의 강제노동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연례 인권보고서와 인신매매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노동력 사용에 대해 계속 보고하고 있다면서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북한 내 인권과 노동권 증진, 이에 대한 침해나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어린이들이 가족을 떠나 농업부문 사업에 대규모로 동원돼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으며 한 달간 지속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10일 BOA에 아동노동 폐지와 강제노역 제거는 ILO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 원칙과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ILO 헌장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32조는 경제적 착취 등 어린이들에게 위험하거나 교육 방해 또는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를 아동노동 철폐해로 선언한 ILO는 10일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아동노동 인구가 1억 6천만 명으로 늘었다며 국제사회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That's 160 million children total. 63 million girls, 97 million boys, and that's an increase of 8.4 million children over the last four years. So that means that one out of every 10 children is in child labor. One in 10. And half of them are in hazardous work.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BOA에 북한은 어린이들을 등골 빠지게 일하도록 하는 세계 최악의 조직적인 학대국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식량과 보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노동 착취를 하는 건 심각한 인권 침해란 겁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16살 미만 아동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나라의 왕으로 받들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멜리사 달톤 미국 국방부 전략기획 역량 담당 차관보대행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첫 핵태세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달톤 차관보대행은 10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 총문회에 출석해 이번 핵태세 검토는 최근 국방부가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법인 통합된 억제력으로 재래전과 사이버, 우주 등 전 분야가 모두 반영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적성국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준비태세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는 협장 억제력을 제공받는 동맹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달톤 대행은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서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와 이웃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는 회원국 중심으로 현안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역동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10일 신미국 안보센터 토론회에 참석해 쿼드 협력은 주제나 협력 국가들의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쿼드가 배타적이라는 인식을 피하고 참여를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쿼드를 확대해 참여국을 늘리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낳고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쿼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가장 큰 도전은 참여국 네 나라가 협의체의 규모와 정규화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